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를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주 구하기도 힘들고요, 보기도 힘든 친구예요. 보이시죠? 이 친구가 코코넛 크랩이라고 한대요. 코코넛을 아주 좋아하는 코코넛 크랩이고요.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김병만 씨가 직접 잡아먹기도 하고요. 했던 친구고요. 자, 이 친구가 스마일러에 이번에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1kg가 좀 넘는 친구예요. 키로수로 따졌을 때 크기로 따지기에는 조금 보시면 물리면 손가락이 잘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제 주먹하고 비교해 봤을 때 등의 등껍질이 제 주먹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놀랬네요. 실질적으로 힘이 이런 다리 힘도요 되게 센 편이고요. 생긴 거는 이렇게 앞발에 집게발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일단 위에서 먼저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자세를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옆에 친구를 한번 봅시다. 짜잔, 옆에 또 있죠. 자, 이 친구도 1kg 넘는 친구로 입고되었는데요. 조금 전 앞에 친구가 훨씬 더 크고요. 자, 이 친구도 지금 한 1kg 정도 될 거고 크기가 상당히 커요. 여기 제 주먹 이게 주먹보다는 등이 확실히 크고요. 앞에서 보면 집게발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아주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눈망울, 눈 보이시죠? 눈이 있고요. 눈 아래쪽으로 보면 꽃게처럼 입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는 배가 아주 특이한데 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건들면 절 물려고 하겠죠. 아주 다양한 식성을 갖고 있어요. 코코넛이라는 열매를 직접 먹기도 하고요. 저희는 코코넛 소라게 먹이 전용으로 나오는 코코넛 가루 같은 것도 먹이고요. 코코넛 젤리도 먹이고요. 오늘은 특식으로 미름도 줘봤어요. 아주 다양하게 먹는 친구인데요. 저쪽으로 보이시면 배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걸 좀 참아가면서 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이 집게발을 치우기 위해서 저렇게 둥글둥글 꼭 거미 배처럼도 생겼고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꼭 과일 열매처럼도 생겼고요. 저게 배예요. 동글동글하고 저기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통하면 통통할수록 훨씬 더 건강한 아이겠죠. 자, 대망의 세 번째 친구. 네, 1kg짜리가 스마일러에는 세 마리나 있답니다. 자, 이 세 번째 친구는 밥도 아주 잘 먹고요.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친구기는 해요. 이 친구가 좀 잘 보이는 자세로 있네요. 자, 보시면 눈, 자, 집게발, 배. 코코넛 크랩이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얘는 약간 블루빛이 좀 많이 나는 친구고요. 밥을 주면 나와서 이렇게 밥도 아주 잘 먹고요. 아주 적응이 잘 된 개체예요. 자, 코코넛 크랩이 사는 곳이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물그릇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천일염을 탄 소금물이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그릇 두 개 넣어주고요. 밥 넣어주고요. 오늘은 알다시피 저희가 오늘 미럼을 특식으로 줬어요. 자, 좀 가까이에서 볼까요? 요런 등 표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코코넛 크랩이 사이테스는 아닌데요. 멸종위기종은 아닌데 거의 멸종위기종에 가깝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수출할 때 거의 수컷만 수출을 한대요. 암컷은 수출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이 코코넛 크랩 3마리 다 수컷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마일러의 코코넛 크랩 막둥이 네 번째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은신처에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데요. 은신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와, 아까 조금 전에 친구들하고 완전 다르죠? 네, 이 친구는 250g에 300g? 300g 정도로 들어온 친구예요. 아까 옆에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3분의 1? 3분의 1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빠르기도 아주 빨라요. 어떤 분은 꼭 에얼리언? 하여튼 그걸 닮았다고 하네요. 이 발에 걸리면 큰일 나요. 이 당기는 힘이 아주 좋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고. 엉덩이도 이렇게 생긴 코코넛 크랩입니다. 은신처로 숨죠. 이렇게 코코넛 크랩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 아주 아주 거대한 코코넛 크랩을 만날 수 있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